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이번 주에 첫 번째 산행을 오늘 월요일에 갑니다. 좌측 커브에 주의하세요. 오늘은 원래 산행 계획이 없었는데, 뜻하지 않게 또 시간이 좀 되길래 한번 가보자 해서 또 나섰습니다. 오늘 갈 산은 처음 가는 곳에 또 새로운 곳으로 한번 찾아서 떠나봅니다. 새로운 곳이 찾다 보면 또 좋은 자리가 나오게 되고, 나오다 보면 또 초대물 도라지를 또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행이란 것은 얼마나 많은 발품을 파냐에 따라서 그 내용과 결과물이 바뀌는 거겠죠. 자, 지금 한낮인데 수온주는 한 27도 정도 가리킵니다. 이제는 완연한 가을입니다. 하늘도 높고 구름도 진짜 좋습니다. 계속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자, 오늘도 산으로 왔습니다. 저 밑에 오프닝 영상 찍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차가 다니고 이러니까 황구가 산에 와서 이렇게 멘트를 합니다. 자, 이번 주에 첫 번째 산행을 처음 가는 곳으로 와봤습니다. 오늘 갈 산은 남쪽과 동쪽을 가리키는, 동남쪽을 가리키고 있는 한 500m 산입니다. 500까지는 안 올라가도 일단은 절벽이 한 세 군데 정도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답사 겸 이렇게 또 새로운 곳으로 한번 와봤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준비물은 물은 1리터 각각 2병이고요. 식량은 초콘 각각 2개, 이상식량은 초코바 3개입니다. 오늘도 처음 가는 장소에서 도라지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절벽은 자유다! 출발! 자, 이제 오늘의 산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황구도 처음 오는 곳인데 이 위성지도 찾아보고 위성지도 따라서 저 절벽을 찾아가야 됩니다. 지금 이 아래 계곡이 있는데 계곡 따라 쭉 동쪽으로 가다가 그 좌측에 절벽이 있다고 위성지도 나오거든요. 일단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산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날씨가 그늘어오니까 이제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서늘한 기운이 들거든요. 계속 갑니다. 이제 계곡 따라 한참 오니까 이 절벽이 나타납니다. 황구가 찾아오긴 바로 찾아왔는데 아직 뭐 도라지 이런 것은 안 보이네요. 자, 절벽이 올라가서 로프 타고 저 중간 턱 같은 걸 봐야 되는데 밑에서 도라지 꼽혀있는 거 이런 것이 좀 있으면 좋은데 아직 보이진 않네요. 여기 볼통들도 놔져 있고요. 그리고 저 상층부에 저런 난간들, 저런 자리가 좋은 자리인데 저는 위로 올라가서 로프 타고 한번 내려가 봐야 확인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밑으로 좀 이동하면서 도라지가 있을 여건이 되는지 또 밑에서 보이는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리 와보니까 절벽은 상당히 좋은데 이 밑에 쪽에는 없고 저 위로 올라가서 러프를 타고 저 상층부 난간 같은 거를 살펴봐야 도라지가 있는지 알겠네요. 밑에 자원이 있다면 혹시 어린 자원이야 이런 것이 있는가 싶어서 황구가 지금 아래 위를 살피면서 보는데 아직 뭐 육안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일단 보고 위로 올라갈 길부터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절벽 좌우를 살펴보고 있는데 올라갈 길을 찾고 있습니다. 아, 이 절벽은 또 올라갈 길도 잘 안 나타납니다. 한참 돌고 돌아서 지금 한 구간을 올라왔는데 올라갈 길이 마땅치는 않네요. 보니까 일단 여기서 물 좀 마시고 한 5분간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황구가 지금 토요일부터 토, 일, 월 지금 3일째 산행이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최상의 컨디션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힘과 에너지가 잘 작동 안 하네요. 그러니까 일단 요 물 마시고 한 5분간 쉬었다가 올라갈 길을 찾아가지고 저 상층부로 올라가서 로프 타고 이 절벽 중간중간 턱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아래서 이 골짜기 사이로 겨우겨우 올라왔습니다. 자, 올라오니까 여기 도라지가 인듯이 웃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이야, 역시 있기는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저 통벽 사이 있죠. 이거는 채취는 못하니까 좀 상해만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초대물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진짜 기분 좋네요. 이제 40m 로프하고 제 안전벨트, 카라빈, 팔자강기, 연장통 다 냈습니다. 바로하고 여기 두 겹의 소나무에다가 연결해 가지고 저 아래서 도라지 한 뿌리를 봤는데, 하나를 봤는데 삭대 한 개짜리를, 그 다음 다른 삭대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장원이 있을지 모르니까 저 아래 턱이 한두 군데 좋은 자리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도라지가 있는지. 그리고 여기 올라오니까, 자, 여기 보시죠. 여기 어린 도라지 삭대가 있거든요. 이런 삭대가 있다는 것은 어미가 저 아래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건데. 자, 지금부터 로프 세팅해 가지고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제 로프를 저 소나무 두 그루에다가 세팅했습니다. 안전벨트 차고 카라빈이랑 팔짱기를 세팅했거든요. 요 아래 절벽 난간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도라지가 있는지. 육안으로는 안 보이는데 내려가면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로프가 저 위에서 한 20m 내려왔습니다. 여기가 지금 절벽 난간이고 여기가 절벽 난간의 턱인데 이런 자리가 도라지 있으면 하는 자리거든요. 방금은 이 자리하고 여기 이런 자리를 봤는데 없습니다. 자, 내려왔는 김에 여기다가 도라지 씨를 좀 심어놓고 그래 가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하강에 있는 자리는 아무것도 없네요. 저런 자리도 좋은데, 좋은 자리는 꽤 있는데 손 탔는지 아직 보이진 않습니다. 이제 다음 장소로 로프 탈 장소로 넘어왔는데, 야, 절벽은 상당히 좋습니다. 턱들도 상당히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이 경사가 밋밋하잖아요. 경사가 좀 가팔라야만이 손 타기가 어렵고, 도라지가, 물론 이런데도 도라지가 있을 여건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곳은 손 타기가 쉽잖아요. 이 접근성이 좋다는 것은 손 타기가 쉽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라지가 없는 겁니다. 아까 전에도 보니까 그 아까 처음에 올라오면서 삭대, 중급 삭대 하나 봤잖아요. 그것이 그 통벽 사이에 박혀 있어서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 건너면서 보니까 상층부에 어린 도라지는 뜨끔뜨 조금씩 있는 거 보니까 옛날에 이쪽에 도라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손 타놨더만 지금은 남아있는 게 없는 것처럼 그래요, 느낌이. 자, 또 괜찮은 자리로 가서 로프를 한번 타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절벽 본다고 보는데 여기 죽은 소나무가 하나 있잖아요. 소나무 아래에 저런 게 있습니다. 야, 이게 뭐냐면 소나무 잔나비 버섯입니다. 당뇨에 최고 좋은 버섯인데 크기도 꽤 크거든요. 안 썩었으면 갖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상당히 좋네요, 보니까. 자, 엄청나게 크죠? 밑에도 깨끗하고요. 썩은 거 없고. 굉장히 좋습니다. 자, 요거는 갖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굵은 소나무에다가 로프 한번 세팅해가지고, 그래도 이 아래 난간에 또 뭐가 있는지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로프가 저 위에서 한 15m, 20m 내려왔습니다. 야, 요런 턱의 난간들, 그 다음 저 위에 턱들,
그다음 여기가 물 내려가는 물길이잖아요. 물길 좌우에 이런 턱은 상당히 좋은 자리인데 들어가시는 전혀 안 보입니다. 요 밑에 있는 이 자리도 괜찮고요. 있을 듯 하면서도 안 보이네요. 좋은 자리는 몇 자리씩 보이는데 도라지는 안 보입니다. 자, 다시 올라가서 저 우측으로 한 20m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제 절벽난간 따라서 계속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쪽 절벽의 마지막이거든요. 여기서 기역자로 꺾여가지고 그 다음에 저 상층부로 올라가면 또 절벽이 있다고 지도는 나오는데, 자, 오늘 도라지를 못 보나 싶었는데,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이야, 요 절벽 난간에 도라지 삭대가 하나 있습니다. 중급 정도 되는 삭대인데, 자,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 그 아래 한 10m 아래 수직직벽이거든요. 저 아래 도라지 꽃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얼핏 봐서는, 황구와 봐서는 삭대 두 개짜리 도라지인데, 야, 저게 통벽일지 아닐지 그게 난관입니다. 문제는 로프 타고 내려갈 수는 있는데 다시 올라올 길도 찾아야 되거든요. 이 수직직벽이라서 황구와를 술 잡고 모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 옆으로 잘 한번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계산을 잘 하고 내려가야 됩니다. 만약에 다시 못 올라오면 한참 돌아서 다시 진무가지로 또 와야 되잖아요. 자, 일단은 로프 세팅해 가지고 요거 하고 저 아래 도라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로프가 저 위에서 한 15m 내려왔습니다. 15m 절벽 중간에서 황구가 로프를 고정했는데, 이 아래도 지금 한 5m 절벽 중간입니다. 이야, 캘 수 있을까요? 도라지가 황구는 위에서 봤을 때 삭대 두 개가 한 뿐인 줄 알았는데 내려오니까 따로따로입니다. 자, 위에 거 이 굵은 거 있잖아요. 삭대가 엄청 굵거든요. 곁가지로 꽃도 피었는데 세력이 상당합니다. 자, 위에 이 삭대가 하나 있고 그 아래 또 삭대가 하나 있습니다. 일단은 한번 살살 틀어보고 작업이 안 되면 그냥 놔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야, 이게 아까 그 위에, 저 위에 자리 저기는 중급 도라지 하나를 봤거든요. 이런 게 저 위에 있어야 되는데. 아, 진짜 아쉽네요. 일단은 한번 살살 작업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엄청 멋집니다, 삭대가. 이제 올라와서 로프하고 짐하고 정리 다 했습니다. 아까 그 통벽에 삭대 두 개가 있었잖아요. 굵은 거는 작업이 안 되고 통벽 사이 낀 게 있어서 안 되고, 그 밑에 거는 황구가 드라이브로 살살살 그 파니까 한 몸통은 빼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빼냈습니다. 내려갈 때 처음 있는 도라지하고 그 아래쪽에 두 번째 도라지하고 중급 두 개를 괜찮은 거, 한 쓸만한 거 얻었습니다. 자, 황구는 오늘 도라지 못 볼 줄 알았는데 그래도 여 맨 마지막 절벽에서 도라지를 또 보여주네요. 엄청난 삭대를 완벽히 캐지를 못했지만은 기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야, 또 황구는 도라지 음절았던데 그래도 남아있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짐 정리 다 했으니까 여기서 초콩 하나 먹고 한 5분간 쉬었다가 이쪽으로 로프 이쪽 협곡인데, 협곡 따라 뚝 올라가면 저 정상 쪽에 또 절벽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간이 안 됩니다. 지금 벌써 4시 16분이거든요. 지금 어영부영 하면 4시 반인데 저기까지 물론 갈 수는 있지만 가버리면 이 작업 자체가 다 안 되거든요. 또 내려가야 되잖아요. 황구는 또 저녁에 일도 해야 되니까 오늘은 이 정도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3일째 산행이라서 황구도 몸도 마음도 피곤합니다. 그리고 산은 또 올라오니까 저기 한번 보시죠. 자신 있으면 올라와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산이 자신 있으면 올라와 봐라가 아니라 다음에 또 여건하고 시간을 맞춰서 한번 와보라고 이 산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쪽 정상이 900m 좀 넘거든요. 900 한 3, 40m 되기 싶은데 저길 가려면
저까지 가는 데만 해도 황구장비 메고 가는데 최소 2시간. 내려오는데 2시간. 왕복 거리만 거의 4시간입니다. 3시간 한 반에서 4시간 걸리거든요. 그리고 도라지 보고 하려면 저쪽은 가면 최하 4시간, 그 8시간에서 10시간 산행은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절벽이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좌우로 분포되어 있는 폭포시죠. 지금 황구가 8시간에서 10시간 산행 잡고 와도 절벽 몇 개 못 봅니다. 지금 워낙 절벽이 아래 위로도 길고 그다음 좌우 폭도 엄청나게 크거든요. 다 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런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저런 것은 다음에 또 여건 되면 가보는 걸로 하고, 황구가 봐서는 올해는 힘들 것 같습니다. 내년쯤 돼야 안 되겠습니까? 곧 버섯이 안 난다 해도 버섯 시즌이 시작되면 이쪽 출입구는 다 막힐 봉쇄될 건데, 그러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한 가고는 싶습니다. 이야, 진짜 멋지네요. 몸도 피곤하지만은 이렇게 저런 고산지대 절벽과 산과 하늘과 구름과 바람의 노래를 들으면 가슴이 뻥 뚫립니다. 산은 이 맛에 오는 거죠. 자, 이제 한 3시간 만에 하산했습니다. 빨리 옷 갈아입고 철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총평입니다.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의 문턱으로 다가옵니다. 이제 낮밤의 일교차도 크고 평상시의 일교차도 커집니다. 그리고 우리 옷도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그런 변화 중입니다. 이 시기가 몸이 적응할 때까지 그런 시기에 지금 감기나 이런 것이 많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낮밤에 온도 차가 크니까 옷도 이제 좀 따뜻하게 입으시고 산행하실 때도 이제 얇은 바람막이 같은 것도 하나 갖고 하셔야 됩니다. 황구가 산에 오늘 가보니까 그늘에서는 살살하고 또 뭡니까 저희 화암 절벽에서는 또 굉장히 덥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늘에 있으면 금방 시원해졌다가 몸이 식어버리고 햇빛에 가면 금방 또 체온이 올라버리고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기온 편차가 체온의 폭이 크고 기온 편차가 크니까 몸이 이렇게 적응하는 기간이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산행에 이런 기온 변화가 심할 때 산행하시면 체력의 손실도 크고 에너지 소모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좀 추울 때는 좀 따뜻하게 입으시고 더울 때는 좀 벗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옷이 한번 있어야 되는 것이 이래 가을 산행입니다. 자, 황구도 지금 이제부터 아침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가게 준비하고 아침 장사를 하고 이러니까 아침 점심 장사를 하고 황구가 이제 좀 육대 지나서 산에 가니까 굉장히 일정이 타이트합니다. 그리고 산행에서도 굉장히 바빠하죠. 황구가 영상 올리면 보통 30분 전후에 산행 영상이 올라가는데 요즘은 보면 거의 한 20분 대로 줄었잖아요. 영상 자체가 좀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산행 시간 자체가 보통 황구가 6시간 전후에 이런 산행을 하다가 지금은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반 산행 기간이 한 반 정도 짧아져가지고 그래서 영상이 좀 짧게 올라가는 겁니다. 황구도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몸이 지금 적응하기까지 시간도 좀 걸리고 그리고 산행지에 한번 가면 보통 절벽을 보면 한 5시간 정도 봐야 한 두세 군데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의 절벽이 있다면 이 3시간 만에 다 못 보잖아요. 그러면 3시간 만에 반을 보고 그 다음에 또 가서 시간 내고 차 운전하고 또 산행하고 경비대 가면서 또 이렇게 반을 보고 오고 이래야 되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당분간 산행은 처음 가는 곳은 답사만 조금 하고 오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뭐 한 3시간 전후 3-4시간 정도 산행을 간단하게 한 번씩 보고 또 절벽이 규모가 크고 그 다음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한 쉬는 날 한 6시간에서 8시간 산행하는 걸로 그렇게 시간을 좀 배정을 좀 바꿔야 산행의 일정표를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산할 때 그 받는 그 동남쪽에 그 보이는 절벽 있잖아요. 그쪽 절벽은 높이가 한 450m 되거든요. 그런 절벽을 가려면 최소한 6시간까지는 안 됩니다. 한 8시간은 산행 시간을 주어줘야만이 왕복 왔다 갔다가 최소한 한 3시간에서 4시간 걸리거든요. 그리고 산행하는데 4시간 걸리면 최소한 8시간 산행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산행지를 결정할 때 그런 모든 여건들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같이 900m 절벽 같은 거 8시간 단행을 하게 되면 초콩이 각각 최하 3개씩은 가봐야 되고 물도 1리터 2병 정도 물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코바는 한 5개 정도 그렇게 갖고 와야 돼요. 에너지 손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이 가을 산행들 일교차가 클 때 이런 산행들이 빡셉니다. 차라리 더울 타면 계속 덥고 춥다면 계속 춥고 이런 게 잘한데 아침에 서늘했다가 낮에 덥었다가 또 오후에도 서늘하다 이러면 기온 변화가 한 하루 산행에서 기온 변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몸이 이 기온 변화에 역동적으로 그 작동을 잘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행이 힘드는 거죠. 오늘 절벽에서 오랜만에 또 새로운 곳에서 도라지 몇 개를 봤는데 가져온 것은 한 중급 두 뿌리 정도 가져왔습니다. 아까 그 통벽에 초대물 삭대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좀 좋은 자리에 있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건 아쉽지만 영상에만 담고 이렇게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버섯 시즌이 되고 이제 가을 시즌이 되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겨울까지 금방 이제 한 두 달이 금방 순식간에 지나갈 건데 여러분들도 좀 체력 관리도 잘 하시고 또 이 가을 산행에서 또 이 그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오는 이렇게 한 3월달에서 5월달 산행 그리고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한 9월에서 11월달 산행에서 산행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거든요.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때 산행을 항상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또 조심하시고 항상 준비를 많이 하셔가지고 산행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나 그런 뭐 불편한 사항, 불미스러운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항은 또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은 항상 멋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